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지금 보이는 11시 노란색 저그가 조일장이고요. 김태경은 5시입니다. 에, 자신의 팀이 위기 상황에 그 역시 오자 에, 주장이 보여주려는 김태경 선수인데 자 조일장이 막아낼 수 있을까요? 김태경 선수를 에, 그래도 저는 아프리카 저그 중에 김태경 선수랑 가장 할만한 저그를 뽑자고 하면은 저는 예, 조일장 선수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저그로 프로토스를 굉장히 잘 잡는 예, 그리고 프로토스 전승률이 어, 또 높아요. 조일장 선수도 네 그렇기 때문에 김태경 선수의 그 아프리카에서의 저그 그래도 뽑자고 하면 전 조일장 선수가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과연 어떤 경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김태경 선수 이번 스코어까지 잡으면 상대방 다음은 김윤중 선수거든요. 요즘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를 워낙 많이 이기고 있기 때문에 에, 김태경 선수 입장에서 오히려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가 부담이 안 될 것 같을 정도로 에, 김태경 선수 입장에서는 오히려 마음이 편할 수도 있어요. 물론 상대가 김윤중이라는 거 태경짱님 명상한 게 감사합니다. 조일장 선수 에. 자 루비님 스카이 암살이고요. 시드론 앞마당 멀티를 준비하고 있는 조일장 선수입니다. 조일장 네오제이드에서의 경기 자 아무도 예상하기가 쉽지만 않은 LL입니다. 온돌바다 병상이시 감사합니다. LL입니다. 병상이 암살이고요. LL입니다. 여기서 114개 감사합니다. 예, 아 오늘 MVP 예, 별풍선 많이 받겠는데요. 예, 아 오늘 그 별풍선 MVP가 되는 선수는 자 정말 많이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선포지를 제안한 김태경 자 넥서스 2조 올라가고 있고 12도를 안 받은 거 확인했습니다 지금. 네. 자 여러분들 스베누가 후원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그 프로리그 스베누가 후원하고 있고 9차사 리그도 스베 누가 후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아직은 뭐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스베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프로브로 괴롭혀보고 있죠 지금. 네 여러분들 그 도배하지 마세요. 에, 크라운 도배하면 바로 강태. 지금부터 지금 채팅창 딱 푸는 순간부터 도배하면 바로 강태. 자 김태경의 저그전 그리고 조일장의 프로토스전이 맞붙는 이 어떻게 보면 정말 시대의 그 아프리카 슈퍼매치라고 볼 수 있는 굉장히 빅경기가 나올 것 같은데 자 끊임없이 프로브로 정찰과 그 견제를 해주는데 저걸링 나왔습니다. 이제 조일장 저걸링 자 조일장 선수 저걸링이 내려가면서 상대방 에 자 본진 쪽으로 앞마당 쪽으로 가고 있는 저걸링입니다. 자 프로브는 계속 돌려주고 있고요. 김태경 자 이러면서 조일장 멀티 하나 더 하고 있어요 지금. 에, 아까 그 시청자분이 조일장 선수가 나온다고 하니까 아 또 히드라 보겠네 이러는데 에, 프로토스전에 당연히 히드라가 안 나올 수가 거의 없죠. 10경기 중에 9경기가 나오는데 에, 조일장 선수가 히드라를 물론 잘 쓰는 건 맞지만 네 그거 가지고 짜증낼 필요는 없죠. 자 오브로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김태경 선수 지금 아직까지 스타게이트가 안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오버로드 들어와요. 예, 상대방의 의도를 확인하기 위해 조일장 선수가 자 본진 쪽 보고 오버로드는 그대로 빼고 있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하죠. 뭔가 이상하니까 예, 한 번 더 확인하고 빼고 있습니다. 지금 자 조일장 선수 레이어까지 타면서 드론들 생산을 해주고 있는 조일장 선수 자 프로브 김태경 선수 프로브 컨트롤 자 잘 돌려주고 있습니다. 에, 이런 식으로 돌고 있는 자 김태경 선수인데 자 드라군으로 자 오버로드 한 개 잡으면서 할 수 있을지 자 오버로드 한 마리 잡으면서 할 수 있을지 오버로드 빠지고 있는데요 지금 자 잡지는 못했어요 지금.
에어로 적절하게 빼고 있는데 자 아둔을 바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스타게이트를 안 올린 상태에 아둔은 바로 올리고 있는 김태경 선수. 자 어제 신천 국빈 나이트에서 저를 봤다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국빈 나이트가 뭐죠? 나이트클럽을 한 번도 못 가봐서요. 국빈 나이트 근데 좀 나이가 좀 들어 보이는데. 자 질러당기 푸시 오지만 네 조일장이 깔끔하게 막아내고 있고 이러면서 드라군이 오버로드를 잡고 저글링들을 어찌했든 이렇게 그 2킬까지만 질러선 하고 방금 전 드라군 한기로 오버로드를 잡아준 거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죠 나이트클럽을 못 들어가는 거죠. 안 가는 게 아니라 예 바로 차단시킵니다. 네 자 히드라를 역시나 찍어주고 있는 조일장. 아까 시청자분님 또 히드라 이랬거든요. 자 지금 히드라 이제 조일장이 히드라 그만큼 히드라가 조일장이 히드라가 무섭다라는 건데 김태경 선수 지금 병력들을 찍어내면서 포게이트에 스타게이트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변현 선수가 보여줬던 빌드에서 약간 뭐 변형이 되긴 했지만 지금 포게이트 그 발업질러시거든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오히려 또 이게 다크라고 또 생각을 조일장 선수가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일장에서 오버로드를 이렇게 앞마당 쪽에 미리미리 이렇게 갖다 놓고 히드라를 밑에 준비시키고 있는 조일장입니다. 질럿들 올라가죠. 자 김태경의 포게이트 발업 질럿인데 자 질럿들 나가는데 지금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사이버레스코의 사거리 업그레이드까지 된다라는 거는 지금 그 드라군을 생산을 하겠다라는 건데요. 김태경 선수 자 지금 사거리 업그레이드까지 되니까 좀 더 헷갈리겠죠. 못 보고 있거든요. 본진을 질러도 올라갑니다. 하지만 히드라들이 많아요. 지금 히드라들이 많고 자 질럿들을 추가적으로 계속 생산을 하고 있는 김태경 히드라 조일장 많아요. 지금 빈틈을 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버로드에 속옵까지 됐고 상대방이 다크라하면 히드라로 한번 밀어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자 김태경 질럿들 그대로 빠져야죠. 빠진 상태에 자 병력들 조일장의 히드라들이 많이 내려오고 있어요. 이러면서 템플러 카이브까지 올라가고 있는 김태경. 자 질럿들이 센터에서 한번 싸워주는데 자 질럿 한기로 푸시하려 하지만 성큰으로 방어를 제대로 해주고 있는 조일장. 자 히드라들 많아요. 조일장에서 히드라 많고 자 병력들은 계속 빠져주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원컷에어 나오는 김태경 선수. 자 이러면서 지금 캐논을 늘리고 있죠. 김태경 선수 히드라들이 내려와요 지금. 네 조일장 선수 자 오버로드 소급대 오버로드와 히드라들이 내려오고 있는 조일장입니다. 질러한기 돌아서 김태현 선수 빈틈을 찾아보려 하고 있는데 자 질럿들이 싸워주는데 히드라가 많습니다. 김태경의 자 10연승을 저지하려는 조일장 선수거든요. 자 이거 지면 SK텔레콤은 3연승에서 탈락을 하게 됩니다. 자 캐논 들리면서 막아주고 있는 김태경 선수. 자 히드라들이 계속 몰아치고 있어요. 조일장도 자 커세어로 조금이라도 빈틈을 찾아보려고 그러는데 캐논을 늘리면서 겨우겨우 막아주고 있는 김태경 선수입니다. 사이버레스코의 업그레이드가 한 번 더 돌아오고 있는데요. 아까 그 대고 있던 거를 취소 한번 했나요? 자 이러면서 커세어로 아니면 드라곤 사거리 업그레이드 먼저 하고 커세어의 공일업을 지금 찍고 있는 건지 어쨌든 사이버레스코 업그레이드 또 돌아오고 있습니다. 자 김태경 캐논 늘리면서 자 상대방의 이 히드라를 어떻게든 막아줘야 되는데 자 김태경 선수 조일장의 이 히드라에 완전히 당황할 수밖에 없는 네 자 지금 히드라들은 게이트를 깨기 시작합니다. 캐논의 숫자는 이제 6개예요 자 김태경 로보틱스까지 올리고 있고 히드라들 오버로드 소급대 오버로드는 본진가에 들어와서 이제 상황을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템플로 나와주고 있죠. 김태경 선수 자 어쨌든 그래도 히드라의 위기를 한번 그 넘겼기 때문에 김태경 선수 시컵했을 거예요. 근데 확실한 건 자 오브로드를 찢어주고 있는 공일업된 커세어입니다. 자 게이트 들어가고 있죠. 김태경 선수 멀티를 지금 추가적인 멀티를 못한 상태에서 앞마당 먹은 이 한방의 병력으로 조일장 선수를 뚜드러 패줘야 되는데 자 커세어는 그래도 끊임없이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오브로드가 보이면 바로바로 이런 건 잡아줘야 되는데 스커디들이 자 김태경 자 스커디 달려드는데 이런 거 하나하나 잡히는 게 지금 김태경에게는 굉장히 악박일 거예요. 악박
그렇기 때문에 김태현 선수 안 잡히는 게 지금은 자 커서 컨트롤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자 이러면서 자 스커지 한 개 한 개씩 끊어주는 김태경 선수 자 하이템 플러까지 자 드라운 사거리 업그레이드가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업그레이드가 또 되고 있는 김태경 선수의 세브레스 코입니다. 자 오르다 한 개씩 한 개씩 흘리는데 흘릴 필요가 없죠 조일장은. 네 자 럴커들까지 나왔거든요. 자 럴커들 보러 하자마자 또 빼고 있는 김태경. 자 럴커드가 시드라들이 있습니다만 스톰이 있기 때문에 빼면서 막아줘야 돼요 김태경 선수는. 네 옵저버가 이제 나옵니다. 스톰 뿌려주는 김태경. 자 스톰을 한 번씩 뿌리면서 네 자 커세어로는 오버로드를 잡아주 이런 건 좋아요. 네 김태경 앞마당 쪽이 쪼여진다 하더라도 이런 그 오버로드를 사냥해주는 예, 하지만 이런 실수는 나면 안 됩니다. 네, 이런 실수가 나면 김태경 선수가 자, 지금 아마 쪼여지는 것도 굉장히 압박을 받을 텐데 세브레스코어는 자, 취소를 또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자, 럴커로 세브레스코어까지 깨고 스처트를 뽑은 김태경 선수. 자, 지금 전혀 뭐 멀티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조일장 선수의 이 시드라와 럴커에 완전히 쪼이기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예, 룡스 이용해서 10개 팬가입 감사합니다. 자, 김태경 선수가 셔틀의 플레이로 흔들어 주려고 그러는데 조일장도 시드라드를 배치를 시키면서 예, 조금의 빈틈도 안 주려고 그래요. 네, 조일장 프로토스전을 뭐 굉장히 잘한다라고 제가 뭐 거듭 말씀을 드렸고 네, 유일하게 김태경 선수와 해볼 만한 저그는 그래도 조일장 선수 이랬는데 우선 빈틈을 찾아서 나오긴 나왔어요. 나오긴 나왔는데 커세가 계속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네 길을 열어주고 뒤에 셔틀이 붙어서 가야 돼요. 자 커세어로 어디를 갈까 이러면서 지금 이리저리 자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 자 셔틀은 올라갑니다. 앞마당 좀 비어있고요. 자 빈틈을 찾아서 계속 움직여주고 있어요. 오버로드 한 개 또 커세어로 잡아주고 들어가주는 게 좋겠죠. 네 들어가주는 게 좋죠 이러면서 잡아주고 자 셔틀 아직까지 안 걸리고 잘 오고 있거든요 앞마당 쪽. 자 커세어로 본진 쪽까지 이 병력을 유인을 한 다음에 예, 셔틀로 자 스톱 뿌리려고 그러는데 바로 빼고 있어요. 하지만 드론의 킬수 4킬까지 올립니다. 자 한 번 더 스톱은 없네요. 자 김태경도 빈틈을 찾아보는데 조일장 선수 시드라와 럴커 저글링으로 자 본진 쪽을 완전히 앞마당을 쪼여주고 있는 자 STX 예, 럴커 시드라도 많아요. 조일장 김태경 선수가 이거를 뚫어내냐 못 뚫어내냐인데 자 앞마당에 다시 한번 질러트 떨어지는 김태형 이런 빈틈 자 가는 척하면서 이러면서 오버로드까지 자 이러면서 김태형 선수도 뭔가 이런 식으로 계속 견제를 하면서 예 지금 앞마당 뚫어낼 병력을 모으고 있거든요. 어차피 앞마당에 모은 병력으로 김태경 승부수를 내야 되는 상황이고 조일장은 자 지금 아 셔틀 계속 움직여줍니다. 멀티까지 확인을 하고 있고 멀티 여유롭게 돌아가고 있는 조일장. 자, 이 앞마당 쪽은 정말 단단하게 조여주고 있습니다. 네, 김태경 선수가 정말 기적과 같은 경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네, 히드라 아 옵저버만 끊어주고 있어요. 좋아요. 에 조일장 이런 플레이 좋습니다. 에 지금 하이템 플레이 숫자가 근데 그렇게 많은 상황은 아니에요. 드라군 공격된 드라군으로 럴커들을 잡으면서 조금씩 나가야 되는데. 자 스톰을 뿌리면서 드라군들이 먼저 움직여주고 있는 김태경 선수입니다. 자 연탄밭을 뚫고 있는데 저글링과 시드라들 뒤에서 기다리고 있죠 지금. 자 질러뜰까 나와줘야죠 나와줘야죠 같이. 자 스톰을 뿌리면서 옵저버 살렸고요. 자 다시 한번 스톰 뿌리면서 시드라까지 줄여주고 있습니다. 예 럴커를 1.4로 한 개 한 개씩 끊어주고 있는 야 김태경 우선은 뚫어 스톰 정통으로 들어가고요. 자 김태경 자 좀씩 쉬면서 뚫어내고 있는데 뒤에 저월링과 시드라들이 많이 있으면 이제 질럿들이 움직이고요. 김태경 자 앞마당 먹은 힘으로 여기를 뚫어서 경기를 끝내야 되거든요. 김태경은 그러면서 추가적인 멀티를 생각해야 되는데 야 김태경이 뚫어내고 있습니다. 뚫어내고 널커 거의 20마리를 넘게 잡고 김태경이 뚫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조일장 선수의 이 강한 조이기를 김태경의 드라운과 질럿 악한들이 뚫어내고 있는데 조일장도 병에 내려와요.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오고 있고 공이 업된 드라운과 질럿들이 악한들이 계속 쌓아주면서 커서 여는 오버로드를 끊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자 김태경 어쨌든 앞마당에 럴커들을 한번 밀어냈고 네 김태경 선수 이러면서 셔틀 플레이까지 더 나아진다면 더 좋겠죠. 자 김태경 선수는 예 앞마당에서만 그 모은 자원으로 뽑은 병력들이 어쨌든 좀 뚫어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자 무난하게 경기가 흘러갈 것 같았던 그런 경기가 지금 김태경이 뚫어내면서 예 조금의 희망을 그나마 김태경 선수가 예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김태경 선수 아 정말 아 내가 멘탈 붕괴를 당할 것 같아. 앞마당 쪽에 커세어로 오버로드 잡아주고 병력들 한방병력 올라가고 있는 김태경 졸장이 막아줘야 됩니다. 예 럴커들 아직 안 나왔고 자 질럿과 드라군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자 옵저버도 같이 가야겠죠. 이러면서 멀티 준비하고 있는 김태경 자 럴커들이 아직 준비가 아직 자 이제 준비됐어요. 준비됐지만 질럿과 드라군 악한들이 자 무리하게 달려들진 않는 김태경입니다. 예 이러면서 빈집 그렇죠 멀티 김태경 취소를 해야죠. 취소했다 다시 지어야죠. 취소를 합니다. 옵저버 3마리와 함께 예 질럿 드라군 악한이 올라가는데 옵저버로 아니 커세어로는 오버로드를 잡아주고 있고요. 공이 없던 질럿과 악한이 자 밀어보지만 조일장도 막아내고 있습니다. 예 아직 하이브가 안된 상황이에요. 조일장 선수도 자 김태경 선수 다시 벌티를 먹고 있고 스톰으로 예 다시 한번 8킬을 하는 김태경 자 조일장 선수도 자신이 이겼다 생각했던 경기가 지금 예 7시 앞마당이 좀 털렸었네요. 예 죄송합니다. 7시 앞마당이 털렸었네요. 제가 중요한 싸움 때문에 확인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아 죄송합니다. 예, 아 이런 명경기에 저런 셔틀을 못 잡아낸 거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 김태경 선수 질럿과 드라군 추가적으로 올라오고 있고 조일장 선수 히드라로 막아주고 있는데 자 지금 막는 조일장이나 커세어로 계속 우브로드 잡아주고 있는 김태경이나 자 김태경 선수 앞마당에 자원이 없어요. 근데 예 지금 이멀티가 빨리 완성이 돼야 자 스톰으로 근데 또 한 번 스톰 뿌리고요. 예 조일장 선수가 그나마 그래도 이멀티가 돌아가고 있고 앞마당 그리고 본진의 자원이 아직 좀 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조일장 무조건 막아낼 생각을 해야 돼요. 김태경은 이멀티를 먹으면서 예, 나온 병력으로 최대한 이득을 많이 본 싸움을 해야 됩니다. 김태경 선수 어쨌든 지금 커세어로는 그래도 빈틈을 계속 오버로드 잡으면서 돌아다니고 있는 김태경인데 자 이렇게 한 경기 시켜주는 조일장 선수 아 김태경이 연탄밭까지 뚫어내면서 이런 상황을 만들었는데 조일장에 추가되는 이 저글링 시드라도 만만치 않게 많아요. 예 김태경 선수 자 이 멀티를 이제 하면서 추가적인 병력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태경 선수 자 조일장 선수 지금 저글링 시드라 7시에 앞마당에 이제 드론들을 좀 붙여야죠. 네. 자, 김태경 이멀티 겨우겨우 돌리면서 자, 병력들을 모아주고 있는 김태경 선수입니다. 자, 저걸링들 움직여주고 있는데 저걸링들 캐논 많다 보니까 예, 무리하게 그 캐논을 굳이 끼고 싸우는 프로토스랑 싸울 필요가 없죠. 예, 좀 더 모아서 조일장 선수도 좀 더 모아서 병력들 싸워줘도 됩니다, 지금. 네. 조일장이 저걸링과 히드라들이 자 센터에 모이면서 지금 병력 계속 내려오고 있고 7시 앞마당 쪽을 계속 확인을 해주고 있는 김태경 선수입니다. 예 멀티 하나에 이 모든 게 걸려있는 김태경 선수 자 저걸링과 히드라들이 자 하이템으로 다섯 킬까지 나와 있고요. 자 하이템으로 빼면서 이제 올라오는 명령을 막아줘야 될 텐데 자 스톰 뿌리면서 이쪽 예 이쪽으로 들어오는 명령과 그리고 앞마당 스톰이 없나요? 자 스톰 정통으로 들어가는 김태경 자 스톰 만화가 없나요 김태경 선수 자 만화가 없어요 만화가 없어요 김태경 선수 조금만 더 있다가 들어왔으면 하이템을 다 섞이기 때문에 아 근데 또 한번 스톰 뿌리면서 자 김태경 질럿과 드라운 내려오면 스톰으로 병력 수를 많이 줄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병력들을 막아주고 있는 김태경 자 지금 질럿 드라운도 빨리빨리 움직여서 막아줘야죠. 그러면서 이쪽 멀티는 캐논 한 개와 질럿 일부를 빼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조일장 선수의 이 저글링 히드라를 한 번 더 막아내고 있는 김태경 선수예요.
예, 하지만 조울장 시드라들 계속 내려오고 있고 7시 앞마당에 둘은 안 붙이나요 조울장? 자 시드라들을 1까지 빼면서 추가적인 병력 시드라 내려오고 있고 자 지금 네 멀티 그래도 돌아오고 있는 김태경이에요. 네 그래도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일장도 7시 앞마당 붙이고 해야 돼요. 네 계속 그 아 네 조일장의 병력 너무 많이 내려오고 있고 김태경 선수 입장에서 자 막아내는데도 어느 정도 한계가 보이거든요. 물론 프로브까지 동원해서 계속 막아주고 있습니다. 예, 김태경 선수 막아주고 있는 김태경이에요. 커세어 계속 돌면서 이제 터졌죠. 자 김태경 선수도 정말 최선을 다해 막아주고 있는데 자 다크와 드라운드 찍어내면서 김태경 선수 이 조일장 시드라 와 근데 진짜 막아내고 있는 김태경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잘 막아내고 있어요. 예 진짜 그 진짜 마지막 그 희망의 그 진짜 몇 프로 안 되는 그 확률을 가지고 김태경이 최선을 다해 계속 막다 보니까 조일장도 어쨌든 앞마당 미나를 다 딸고 있고 본인 쪽에 두른도 이미 뺐습니다. 7시 앞마당이 돌아가야 되는데 이걸 왜 안 돌리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조일장도 정신이 없나요 지금? 자 물론 마무리를 하려고 계속 내려오는 것도 물론 김태경 선수에게는 굉장한 압박이 되고 있지만 예 지금은 다크함을 올라갑니다. 김태경 자 지금 조일장이 정신없을 때 이 다크로 이득을 보고 이쪽 멀티는 프로브까지 나와서라도 막아야죠. 프로브까지 나와서라도 막아야 됩니다. 김태경이 하이템플러 자 톰이 안 뿌려지고 있어요. 지금 만화가 없나요? 아 이쪽 멀티 날리면은 김태경 선수 답이 없어요. 다크로 물론 8킬까지 하긴 했습니다만 예 스톰 한 번씩 뿌리면서 프로브와 막아주고 있는 김태경. 아 이번에 막기가 굉장히 힘들어 보입니다. 조일장 선수 자 질럿과 하이템을 올라와서 그래도 끝까지 김태경 막아보려 하고 있고 GG가 나오는 김태경 STX가 오늘 SK텔레콤의 3연승을 저지합니다. 철구 주장과의 전화 인터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철구 주장님. 예. 오늘 SK텔레콤 가장 분위기 좋은 SK텔레콤을 이겼어요. 기분 어떠세요? 아, 당연히 이길 줄 알고 있었습니다. 아, 당연히 이길 줄 알았다고요? 예, 그렇죠. 이게 철구 주장의 엔트리입니까? 예, 일단 첫 판 김봉준을 버리고 네. 김봉준은 버리는 카드였고 두 번째 내가 나가서 20판 다음에 어느 정도 적당히 도발을 하고 최선이 나오면 바로 숨겨진 카드 결연제가 마무리를 한 다음에 마무리 조일장이라는 토스전의 최강자 김태경을 떡발하는 조일장 이걸로 마지막으로 끝판을 내자 저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왔습니다. 아 그리고 변현재 선수가 예. 사실은 철구 주장이 퇴출시키겠다고 하면서 방송에 욕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시청자들이 그러는데 오늘 예. 변현재 선수의 플레이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어땠습니까? 그냥 거의 SKT 팀원분들이 지나가다 똥을 바른 격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변현재라는 이런 병신, 아 변현재라는 이런 초보님한테 질지는 몰랐을 거란 말입니다. 네네. 근데 지나가다가 똥을 바른 격이에요. 아, 그래서, 예 그렇죠. 아까 근데 철구 주장이 그 최호선 선수한테 예 누가 20분에 닥치나 보자 이랬는데. 아니 최우정대 오늘 잘했어요. 2킬까지 하고 그 시청자들이 근데 MVP는 조일장 아니냐 이런 말들이 있는데 MVP는 접니다. 잘 나옵니까? 아 오늘 아니 최우정 아니 그러면은 MVP 오늘 사실 많이 터졌거든요. 개인적으로 예. 자신을 갈 때 진짜 냉정하게 진짜 예. 시청자들 의견 듣지 말고 냉정하게 예. MVP 누굽니까? 저는 진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네 MVP는 접니다. MVP는 철구 선수라고요? 예, 접니다. MVP는 누가 봐도 접니다. 아, 엔트리를 만약에 지금 김윤주 선수가 나왔다면 김태현 선수에게 지고 마지막 경기까지 갔으면은 어떻게 했을지 모른다라는 거죠. 예, 그렇죠. 그리고 왜 김태경을 잡아야 MVP입니까? 아닙니다.
아 근데 시청자들이 그 조일장 선수가 MVP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어요. 저도 김수경도 아 변현재 선수라는데요. 변현재 선수. 아니 제가 2시대고 초반에 기선 대합을 해가지고 저희 팀이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건 맞는 말이죠. 예 그렇죠.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팬들에게 하고 싶은 말 한마디 부탁드리고 다음 팀이 CJ입니다. CJ한테 하고 싶은 말도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일단은 팬들의 분들에게는 할 말은요. 제가 MVP입니다. 제가 없었으면 초반에 2-1로 역전을 못했고요. 제가 초반에 분위기를 잡아놔서 후반에 김태경을 조일장을 때려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CJ한테 할 말은 어차피 CJ는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CJ를 잡고 MBC를 잡을 겁니다. 그래서 200만 원은 제 겁니다. 감사합니다. 끝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철구 선수 깔끔한 인터뷰를 봤고요. 예, 오늘 경기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오늘 경기 어떠셨어요? 재밌으셨나요? 여러분들